안녕하세요. 커즌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을 이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왔고요. 이 모델은 지금 블랙 컬러로 원톤인데 좀 이따가 투톤 들어간 그 네이비? 컬러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캡션으로 남겨드릴게요. 다른 차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인테리어를 볼 수 없고 외관적으로만 보여드릴 거라서 간단히 그냥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도 아니고 한 석 달 전에 GLS 580 포매팅 모델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 모델과 외관적으로 볼 적에 확실히 마이바흐 모델이라서 다른 게 한눈에 보기에도 뭐 대번에 그릴만 봐도 마이바흐 모델이라는 건 알 수가 있고 이건 이미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에서 이미 봤었던 그릴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바흐라고 써 있는 거 그리고 이 밑에도 여기도 아예 그냥 크롬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GLS 580 같은 경우는 AMG 라인이 들어가서 걔는 안개등 삭제되고 그냥 검게 처리가 돼 있었죠.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랑 같아요. 얘도 멀티빔이 들어갔을 건데 여기 써 있죠.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는 저 D필러에 이 마이바흐 엠블렘을 빼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휠을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580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이 들어갔었는데 얘는 한 인치 큰 23인치 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지금 285/40R23 앞뒤 공통이고요. 타이어는 네, P0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580의 22인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컸어가지고 그때 그 이 로터만 봐도 일반 차에 바퀴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3인치를 보니까 더 크네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보면은 이 도어 스텝이 있는데 이거는 나오는 걸 보셔야지 알 테니까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도어 스텝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전동식 도어 스텝이. 그리고 얘는 5인승이구만. 바깥에 있는 건 4인승이라서 4인승, 이게 지금 이 마이바흐 GLS 같은 경우는 5인승이 기본. 그리고 768만원? 768만원을 더 내면 4인승 독립 시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건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뒤에서 봤을 적에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단 이 마이바흐 배지 뿐만이 아니라 이건 S클래스 마이바흐 때도 그랬지만 머플러 팁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이것도 작지만 마이바흐 타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뒤에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거 말고는 트렁크 열지 않고는 몰라요. 예, 아, 이 GLS 580이 아니라 얘는 GLS 600이라고 써 있죠. 이 차이도 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검은색이랑 다르게 얘가 이제 투톤 컬러 루프하고 그리고 4인승 시트 그리고 가죽 패키지 플러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저는 그 버건디 색깔의 마이바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청색도 멋지네요. 길에서 S클래스를 봤었던 터라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검은색보다 확실히 이런 청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투톤 루프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 엔진 보닛이랑 그릴이랑 범퍼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이바흐 GLS 600 같은 경우는 투톤 컬러는 3,200만원이 넘지만 그래도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휠이 마이바흐 GLS에 들어가는 제대로 된 휠입니다. 아,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가 많이 어둡긴 한데 이전에 귀뚜라미 소리가 나네.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GLS 580과는 다르게 확실히 여기 마감도 지금 좀 더 고급인가? 네, 뭐야? 똑같잖아. 그렇습니다. 이 높이가 조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얘는 별도의 어떤 바닥이 따로 없군요. 덮개가 따로 없고 대신 여기 이런 데도 다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예. 아무튼 이거 가죽 패키지가 가죽 플러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그것도 700만원짜리 그러니까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런 도어 뿐만이 아니라 예, 이런 도어 트림에도 빈틈없이 다 가죽을 둘렀죠. 이것도 700만원짜리 옵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761만원짜리 4인승 시트가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좀 전에 보셨던 건 5인승, 얘는 4인승. 어쨌거나 얘도 이제 4인승 뒷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뒷자리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2열이 어쨌거나 이 차도 메인이라서 2열에 타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동 도어 스텝이 들어가서 열어보면 이거 되게 멋지게 작동하네. 도어 스텝이 의외로 넓으네요. 보통 그 도어 스텝이 요 정도 폭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폭 되는데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뭔가 좀 확실히 어디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성공한 것 같네. 들어가기 전에 보자면 이 매트도 이전에 마이바흐 S클래스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것과 같은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 다르군요. 얘는 4인승이라서 확실히 아예 그냥 독립된 시트고 이소픽스 덮개는 그대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기다 근데 애를 태울 일은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런 스웨이드 헤드레스트도 그대로 있고 여기는 냉장고를 넣거나 이것도 다르네요. 또 일반적으로 봤었던 그 오디오 테크니카였나? 그거랑 다르네요. 이건 뭐야? 그런 차이가 있고 여기는 아마 냉장고가 들어가거나 뭔가 수납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이걸로 조작하는 것들이죠. 빼진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군요. 못 집어넣나봐요 이건. 집어넣지는 못하고 여기 컵홀더가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전에 보여드렸었던 S클래스처럼 요 버튼으로 레스트 버튼이 있는데 어디 갔냐 눌러보면 이거 작동하는 게 왜 느린가요? 물어봤더니 그냥 어떤 아무래도 빨리 작동하는 것보다는 소음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다리가 꺾이는 건 여전 마찬가지네요. 으이. 왜 이러지? 얘도 수제품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게. 네. 정도면 뭐 최근에 봤었던 대형 SUV 중에는 가장 일단 넓으네요. GLS 580 탈 적에는 그래도 들었던 생각이 S클래스의 SUV 버전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적어도 이런 고급스러움은 확실히 S클래스 이상의 버금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도어도 다 가죽으로 감쌌죠. 필러도 이건 700만원짜리 그리고 당연히 고급이요. 운전석에 타더라도 이거는 열려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적에 다른 건 페달도 이렇게 마이바 페달. 페달이 왜 이렇게 탐이 나지? 페달은 되게 멋지네요. 그 고무 페달이 아니라서. 그거 말고는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보면 예, 이게 마이바 집어넣은 거. 그리고 얘는 이 ABC가 기본사항입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패키지도 기본사항이라서 오프로드 댄싱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지붕에 덮여있으면 작동하지 않는데요. GP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도 마이바흐라고 써있죠. 580때 아쉬웠던 거 생각났다. 얘가 이 차 양막이 전동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어 선쉐이드인가? 아니군요. 맞아요. 위에 선루프군요. 선쉐이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위에 저 태블릿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 스마트폰 충전 패드는 안 들어가나요? 맞네요. 5인승은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유리도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이전 580이랑 다른 거죠? GLS 63 AMG 보시면 차 덩치 때문에 엄청 뭐 덩치는 가장 크죠. 벤츠 SUV 중에 가장 클 뿐만 아니라 파츠를 보면 이런 휠 무지막지합니다. 이 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 S클래스 떡판일 소위 떡판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검게 무광 검정으로 칠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사이즈가 무려 23인치예요. 그래서 285 40ZR 23 그리고 뒤는
325, 35ZR 23 이 정도면 뭐 트랙션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앞에 뒤 AMG 전용 그릴을 이렇게 세로로 쭉쭉 그어놨는데 저 벤츠 엠블렘이 G바겐이 가장 크다 생각했었는데 얘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확실히 이런 사이즈나 모든 면에서 얘는 그리고 3열도 갖추고 있고요. 저 뒤에도 GL63S네요 쟤는. 그리고 얘는 그냥 63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4.4L 바이터보 AMG 엔진이 가득 자리 잡았습니다. 카본도 안에까지도 들어가 있죠. 실내는 최고급 SUV니까 익히 봤었던 그런 벤츠의 인테리어, AMG 인테리어입니다. 얘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죠. 그래서 3열도 확보를 했고요. 얘는 7인승이네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쿼드 머플러가 이렇게 뚫려 있고요. 리어 디퓨저도 카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우 크네요. 저쪽 휠 하우징도 보시면 블룩 솟아 있죠. 네.